이번 시간에 대영역은 수화연산, 중영역은 시수와 그 계산. 학습 주제는 제곱근의 나눗셈. 학습 목표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나눗셈을 할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나눗셈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액자는 가로의 길이가 루트 3, 넓이가 루트 7인 직사각형입니다. 그림에서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할때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자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이므로 루트 3 곱하기 X가 넓이 루트 7이 됩니다. 그렇다면 액자의 세로의 길이 X는 루트 3으로 양변을 나누어서 루트 3분의 루트 7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7은 길이이므로 양수가 되는 것은 알수 있죠? 이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은 루트 3분의 루트 7의 제곱.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7이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합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므로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루트 7의 제곱이 되므로 x의 제곱은 3분의 7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제곱근의 성질을 다시 학습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3분의 7이라는 애도 한번 제곱해 볼까요? 루트 3분의 7의 제곱은요,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기억나시나요? a가 0보다 클때 루트 a의 제곱은 a와 같다고 했으므로 3분의 7이 0보다 크므로 루트 3분의 7의 제곱은 3분의 7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3분의 7이 되는 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곱과 제곱근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이므로 루트 3분의 7과 루트 3분의 루트 7은 3분의 7의 제곱근이 됩니다. 원래 음이 아닌 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몇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수 루트 3분의 7과 루트 3분의 루트 7은 둘다 3분의 7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수의 같은 수의 양의 제곱근이 두 개가 될수 있을까요? 없지요. 따라서 루트 3분의 7과 루트 3분의 루트 7은 같은 수입니다. 이제 진단평가 1번과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단평가 1번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에 루트 30분의 루트 120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루트 3분의 루트 7이라는 수가 루트 3분의 7과 같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풀어보면 됩니다. 1번에서는 루트 30분의 루트 120이 루트 30분의 120이 되므로 약분하면 3, 1은 3,
3, 4, 12가 되어서요. 루트 4가 되지요. 그런데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므로 루트 30분의 루트 120은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2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30을 같이 살펴볼게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시고요. 루트 5분의 30과 같게 되므로 약분하게 되면 5, 1은 5, 5, 6에 30이므로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2번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루트 3분의 루트 7이 루트 3분의 7과 같다고 했는데요.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루트 3분의 7은 루트 3분의 루트 7과 같은 것이므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번에 루트 16분의 5는 루트 16분의 루트 5와 같게 되고요.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이 되고, 루트 5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루트 4의 제곱이 4이므로 4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럼 2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번은 루트 121분의 22를 구하는 건데요. 루트 121분의 루트 21이 되므로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므로 루트 11의 제곱분의 루트 21. 따라서 11분의 루트 21이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요. 예를 들어서, 루트 5분의 루트 6은 루트 5분의 6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루트 9분의 5는 루트 9분의 루트 5와 같게 되고요. 9가 3의 제곱이 되므로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 분의 루트 5가 되어서 3분의 루트 5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리해 보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것을 배웠고요. 역으로 루트 b분의 a도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잘 이해했는지 확인학습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